식감에 반하고 짜릿하게 퍼지는 매콤함에 취하고 아 뭐야 너무 맛있어 나를 어떻게 홀려 말문이 막힐 만큼 맛있다 오동통한 아귀와 매콤 아삭한 콩나물의 연합 공격 가왕에서 보기 힘든 메뉴인데 대체 얼마나 저렴한 걸까요? 보통 한 6만원? 4만원 사이? 저희 이렇게 셋이서 먹으려면 거의 한 3만 5천원 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기 오면은 거의 반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까 반값에 먹는다고요? 매콤한 양념에 담백하면서 쫀득한 아귀살 아삭한 콩나물의 맛있는 3종주 여기에 샐러드, 부침개까지 반찬 6종 이렇게 푸짐하게 즐기는데 얼마라고요? 6천원이요 말도 안 돼요 귀로 듣고도 쉽게 믿기 힘든 가격 요 매콤 아삭 쫄깃함을 단돈 6천원에 즐긴다고요? 아니 이런 고마운 가격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국집을 어디 가서 이렇게 6천원에 먹을 수가 없죠 백반을 하나 시켜도 6천원, 7천원 뭐 비싼데 8천원 하는데 이 정도 먹고 6천원이면 되게 굉장히 싼 거죠 밖에서는 보통 3만원대 먹는데 이 집에서는 거의 반값에 먹을 수 있어요 좋아요 맞아요 어딜 가도 2만원, 3만원 이상은 드는 게 아귀찜인데 가왕 식당에서는 6천원만 내면 요 매콤 쫄깃 아삭한 아귀찜과 크지만 한상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11시 와서 못 먹는 음식이에요. 양이 너무 적어서. 비싼데 양이 적어서 반째로는 오기 힘든. 근데 여기는 살도 많고 양도 많고 그냥 보통 왔을 때 우리가 대짜 시켰을 때 이 정도? 중짜보다 많은 것 같아요. 중짜보다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지금 3명이니까 18,000원이잖아. 훨씬 양 많고. 연이은 식객들의 호평에 주철이도 궁금해지는 아귀찜의 양. 제일 중요한 아귀가 얼마나 들었는지 직접 골라내봤습니다. 과연 이만큼이 얼마나 되는 걸지? 1인분당 무려 아귀 한 마리입니다. 맛은 물론 양까지 보장이 되니 멈출 줄 모르는 식객들의 젓가락질. 진짜 양 많다. 아귀찜은 혼자 와서는 먹을 수가 없는 곳인데 여기는 그냥 지나가다가 와도 혼자 그냥 부담 없이 와서 먹을 수 있는 메리트가 좋고 일단 맛있어요. 맛있는데 싸니까 자주 올 수 있죠. 부담 없이 먹기 좋은 아귀찜 가격. 아니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파지는 거예요? 원래 직장 생활도 했었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는 제가 부담돼갖고 아귀찜을 좋아하는데 먹을 기회가 진짜 없었습니다. 그래갖고 저렴하게 해갖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편하게 즐기자. 한 달에 한 번 먹을 거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 있게 한번 해드려보자 해갖고 가격을 한번 낮춰보겠습니다.